하나 둘 셋.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어느덧 1년이 지나서도 생일이 찾아왔습니다. 2024년 9월 11일이죠. 이렇게 생일 축하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생일 축하한다는 말을 들으면 기분이 되게 좋아요. 어릴 때 생일 축하 듣는 기분이랑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평범한 날 중에 하루인데 그냥 그 날이 생일이다 뭐 이런 생각이 점점 들더라고요. 근데도 저 같은 경우에는 또 특별한 날로서 많은 분들이 기억을 해주시고 또 그 날을 마음으로 함께 해주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저에게는 아주 특별한 날이죠. 뭐 이렇게 좀 그렇죠. 좀 쑥스럽고 하지만 굉장히 저에게 있어서는 고마운 날이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요. 네, 솔직하게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저녁 메뉴 아직 못 정했습니다. 오늘 저녁 메뉴를 뭘 먹으면 좋을까요? 오늘은 어제 좀 늦게 먹어서 어제 또 런닝을 못 해가지고 오늘은 저녁은 패스하고 오늘 종일 한번 해볼까요? 네. 나의 장점 세 가지. 장점. 아, 뭐가 있을까? 나의 장점 세 가지. 일단 밝다. 그리고 웬만하면 좋은 생각을 하려고 한다. 이 장점 맞나는데? 그게 장점인가? 저 이런 거 있다. 이런 거 있겠다. 밝다. 그리고 활동적이다. 그리고 뭐 긍정적이다. 이렇게 세 가지. 가수 말고 직업에 도전할 수 있다면 어떤 직업? 아, 요즘에 의사? 어떤 의사가 어울릴까요? 어떤 종목이? 아니, 어떤 과가? 그냥 그런 거 있잖아. 어렸을 때 의사하면 막연히 공부를 잘해야 되고, 그죠? 저는 절대 할 수 없는. 왜냐면 일단 1차 관문이 어렵잖아요. 대학교 의대를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내가 가지지 못한 어떤 그런 사실 공부도 못했고 그러다 보니까 의사, 아 요즘에 또 그 변호사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냥 뭐 막연히 그렇습니다. 생일 선물 한 가지 고를 수 있다면 지금 막상 생각나는 거, 막상 생각나는 거 여행? 세계여행 한번 가고 싶다. 세계여행 보내줄 수 있어요? 세계여행. 2024년 상반기 있었던 일 중 가장 즐거웠던 일. 휴가 갔다 왔어요, 그죠? 우리 또 회사분들과 뭐 1년에 한 번씩 다녀오는 휴가 갔다 왔는데 좀 즐거웠던 것 같아요. 2024년 상반기 있었던 일 중에 후회되는 일이 있다면 몇 가지 시도를 했습니다. 외국어도 시도를 했다가 실패를 했고요. 그리고 지금 사실 테니스도 시작을 했는데 일정이 안 맞아서 코치 선생님이랑 시간이 잘 안 맞아가지고 못 가고 있어요. 이런 것들 좀 뭔가 좀 계획을 했는데 아 그 계획대로 지금 안 되고 있어서. 근데 이게 성격이 좀 변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뭔가 계획을 하면은 그 계획대로 그 계획에 맞춰서 스케줄을 좀 잡는 편이었는데 지금은 아예 안 되면 뭐 다음에 하지. 이게 성격이 변하는 게 맞나? 그죠? 뭐 그런 것 같습니다. 하루 중 꼭 하는 습관. 아침에 일어나면 스트레칭 웬만하면 하려고 하고 있어요. 좀 많이 몸이 많이 굳는 편이에요. 그래서 스트레칭을 많이 안 하면 하루 종일 몸이 좀 많이 굳어 있어서 눈 뜨자마자 이게 좋은 스트레칭인지 잘 모르겠는데 침대 위에다가 다리를 허리까지 올려놓고 침대 밑으로 좀 허리를 뒤로 제끼는 스트레칭을 좀 하는데 이게 모르겠습니다. 전문가 선생님들께서 보시면은 이게 맞는 스트레칭인지 잘 모르겠지만 저는 그거를 하면은 좀 아침에 그래도 그나마 좀 개운하더라고요. 그래서 눈 뜨자마자 하는 습관은 뭐 물 한 잔 마시고 좀 스트레칭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뭐 특별한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요즘 본 콘텐츠. 요즘에 최근에 올라온 크로스인가? 넷플릭스 영화 크로스 이동 중에 봤고요. 저 이분 그 여행 이분 여행 유튜브 좀 보고 있습니다. 보여줘도 괜찮을지 모르겠지만 조은희라고요. 조은희 이분 거 여행 유튜브 좀 많이 보고 있고 여행을 가면 만약에 가고 싶다면은 이분 다녀오는데 한번 다녀오고 싶어요. 되게 소개를 하여튼 재밌게 잘 해주고 계십니다.
나는 아침형 인간이다, 새벽형 인간이다, 저녁형 인간이다. 이거는 사실 우리 직업에 해당되는 질문은 아니에요. 우리 직업은 퇴근이 다 다르기 때문에 굳이 따지자면, 그러니까 이게 형 인간이라는 게 뭐예요? 이 시간대가 제일 편한 거? 요즘에는 저녁이 좀 편해요. 저녁 시간이 조금 편합니다. 핸드폰 배경화면? 뭐 없어요. 아무것도. 저 기본 배경화면인데. 근데 너무 아저씨 같아가지고. 이거요. 이게 그거 아닌가? 살 때 있는 요겁니다. 선호하는 머리 스타일. 저는 뭐 선호하는 머리 스타일. 아, 그 편한 거는 그냥 반 올리고 반 내리는 스타일이 제일 편한 것 같고. 그다음에 뭐 X가 봤을 때 제일 잘 어울리는 머리 스타일이 뭐야? 왕관 반관 다 내리는 거. 저는 왕관. 근데 왜 안 하냐 왕관? 네? 왕관을 왜 안? 형이 안 하잖아요. 내가 안 해 왕관을? 네. 아니야, 내가 최근에 계속. 내가 최근에 왕관 하려고 그랬었지. 아, 잘 안 하려고 그랬어 내가? 왕관. 아, 나랑 소통에 오류가 있었구나. 야, 왕관 좀 해봐. 근데 팬분들이 좋아하는 머리 스타일은 뭐야? 왕관? 그 다음에 메이크업. 아, 이런 거 좀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 너가 내 얼굴을 봤을 때 메이크업에 중점적인 거 있어? 메이크업을 할 때 눈썹? 근데 사실 나 눈썹을 있으신데 있지. 야, 눈썹이 없겠냐? 아, 눈썹을 날렵하게 하려고. 아, 그래? 와, 처음 듣는 소리인데? 아, 잠깐만. 아, 그래? 아, 이거 야, 여기다 이걸 이렇게 묶어놨다 내가. 아, 눈썹을 날렵하게 하려고 그래? 네, 샤프하게. 아, 샤프하게. 샤프하게. 볼펜하게 하면 안 돼? 선호하는 옷 스타일. 아, 나는 이 기호가 없잖아. 질문 산 것도 말이야. 근데 맨날 나 입고 다니는 옷도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입혀져 있는 옷을 입고 나가요. 그러니까 사실 뭐, 그러니까 우리 스태프들이 늘 하는 말이 좀 옷 좀 뭐 사 입거나 옷 좀 좀 제대로 입고 다니라 그러는데, 아니 현장 가면은 스타일리스트 분들이 또 멋진 옷 주고 하는데. 그래서 제일 선호하는 스타일은 아침에 눈 떴을 때 그냥 눈에 보이는 가장 편한 옷을 입는 스타일입니다. 그런 스타일이고, 제일 잘 어울리는 옷이 뭐냐? 내가 여태까지 너가 했을 때 제일 잘 어울리는 옷. 잘 어울려. 팬들의 의견과는 또 다를 수 있다. 너가 봤을 때. 저는 뭐 기본적으로 슈트가 이쁘긴 한데 안에 정석대로 셔츠가 아닌 좀 목이 시원해 보이는 느낌의. 아, 그래서 요새 목을 이렇게 파. 야, 조금만 더 팠다가는 배꼽까지 파게 생겼어. 왜 이렇게 목을 파는 거야? 답답해 보이시죠? 답답해. 그 다음에 이건 무슨 질문이 뭐예요? 전화 문자. 문자가 편하죠. 새로 배우고 싶은 것? 배우고 싶은 거 많아요. 배우고 싶은 거 많아요. 저 악기들도 지금 배우고 싶은 게 많이 있고. 그 다음에 요즘에 주변에서 많이 추천해 주는 서핑이 많이 좀 핫하더라고요. 그래서 양양 같은 데 가서 서핑도 한번 해보고 싶고. 야, 근데 진짜 솔직하게 얘기하면은 요즘 뭐가 핫하냐? 뭐 배우고 이런 거 중에 나 몰라, 잘. 아, 조깅은 내가 이미 그 대다수의 의견에 의해서 조깅은 이미 입문을 했고. 클라이밍? 클라이밍이 핫하다고? 와, 나는 이 시대에 안 살고 있냐? 아니, 그거 한번 다시 해보고 싶어. 나 그 예전에 방송에서 했던 거 있거든? 그 통에 들어가가지고 이거 스카이다이빙 하는 거? 그거 되게 재밌었는데 그거 한번 다시 한번 진지하게 배워보고 싶고, 뭐 악기도 배워보고 싶고. 그렇습니다. 잠이 안 올 때 하는 행동? 뭐 맥주 한 잔 마셔요. 뭐 특별하게 없습니다. 방 안에 가구를 세 개만 놓을 수 있다면? 방 안에 가구를 세 개만 놓을 수 있다? 가구를? 꼭 이렇게 극한의 어떤 그런 게 있어야 되나? 있어야 돼? 세 개? 침대? 무조건. 가구야? 전자제품이 아니라 가구? 방 안에 놓을 수 있는 거 세 가지? 침대, 스피커, TV. 이거는 고르기가 좀 어려운데? 잘될 때는, 오히려 잘될 때는 내가 주변 분들을 응원해 주는 게 좋고, 슬플 때는 위로를 받는 것도 괜찮지. 이건 질문이 어렵다. 이제 이런 거 잘 못 고르겠어. 오케이, 패스. 없어요. 특별히 좋아하는 향. 아, 요즘에 뿌리는 향수 중에 아쿠아드 파르마인가? 아쿠아드 파르마의 우디. 근데 그게 이제 적혀있는 오드라고 적혀있나? 그게 처음에 나는 좀 별로였는데 주변 사람들이 그걸 내가 뿌렸을 때 그 향이 좋대. 그래가지고
그 이후에 그것만 뿌리고 있어. 하여튼 귀가 얇아가지고 주변 사람들이 좋다고 하면, 나는 동물로 태어난다면 나는 어떤 동물? 새 어때? 새 이미 땅에서는 이미 많이 걸어봤으니까 물에서 사는 거는 조금 무서울 것 같고, 새 좋습니다. 새 뭐 고소공포증이 그렇게 많이 없어가지고 새 좋아할 것 같아. 내가 생각하는 나의 첫 인상, 이게 바뀌었어요. 내가 어렸을 때는 진짜 주변에서 강해 보인다는 얘기 많이 들었는데, 지금은 뭐 첫인상이 이미 알고 계셔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첫인상이 조금 뭐 부드럽다 뭐 이런 의견을 많이 듣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나의 첫인상은 날카롭지는 않은 것 같아요. 지금은 내가 생각하는 좋은 사람의 기준? 좋은 사람? 이제 생각을 많이 하게 되네. 좋은 사람의 기준은 내가 좋은 걸,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가진 거,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쉐어를 좀 같이 하고, 하여튼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하는 마음을 갖는 사람? 그게 좋은 사람이 아닐까? 생일상에 올리고 싶은 세 가지 메뉴. 일단 미역국 먹어야 되겠죠. 케이크도 먹읍시다. 두 개만 합시다. 응? 공깃밥. 그래. 미역국, 공깃밥, 케이크. 너무 감사하죠. 특히 또 저를 아껴주시고 응원해주시는 민호특공대 여러분들께 이런 축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큰 감동이 있죠. 지금 이렇게 뭔가 함께 해주시는 그런 마음이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많이 응원해주셔서 또 행복한 노래를 많이 불렀습니다. 이번에는 생일에는 좀 다른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찍고 그리고 생일 키트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기대 많이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열심히 준비해서 선 보이겠습니다. 생일 축하해주신 우리 모든 민트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드십시오.